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김성미 감독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도 우연치고는 참 좋은 인연. 앞으로 또 선생님들도 반갑고요. 이제 그림을, 제 그림 작품을 보시게 되면 조금 특이해 보일 겁니다. 큰 주제는 선과 오방색의 만남입니다. 들어보시게 되면 선이 있을 거예요. 선도 이제 선으로 가지고 오방색의 만남인데, 지난 달에, 그러니까 워싱턴에 가서 전시를 했는데요. 미국의 대표 미술 양식이 탑아트예요. 그 우리 한국 대표 미술의 양식은 오방색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오방색과 팝아트의 만남을 주선을 해보니까 역시 우리 그림도 세계화 될 수 있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런 풍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요즘 시대의 그림은 내가 완벽하게 그려놓는 것보다는 보는 사람의 몫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철저한 부상 작가였습니다. 옛날에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렸는데 조금 뭐 비부상적으로 보는 그 어떤 관점은, 예, 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자연은 멋있는 자연을 보고 그대로 뭐 예를 들어 사진도 예술입니다. 사진을 찍어놨을 때 그걸 보면 처음에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아 멋있다. 그 다음에 되면 멋있다. 그 다음에 멋있구나. 이제는 있었지. 이렇게 돼버리고요. 약간의 비구상을 보는 방법은 이게 뭐지? 나도 이렇게는 그러겠어. 그리고 감동이 안 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또 좀 보면 도대체 왜 이랬지? 왜 이랬지? 왜 이랬을까 하고 자꾸 빠져들어가는 어떤 맛이 있는 게 약간의 비구상 쪽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방색을 주로 썼는데요.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산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고 나비고 우리 자연이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막 질서가 없이 만나도 나중에 다시 보게 되면 모든 풀잎 하나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정리를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보면 저게 어떻게 꽃잎이야? 저게 어떻게 나비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이 푸른 계통에 빨간 색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거는 제가 생명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또 이제 빨간 색하고 파란 색하고 둘이가 믹서가 참 어려운 색깔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다가 옥한색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방색이 만남인데 자기 다시 말씀드린 간색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저고리를 파란색을 입고 빨간 바지를 입었는데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머플러라는 걸 하나 연출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매치가 되거든요. 우리 그림도 어찌 보면 우리 삶의 흔적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여자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는 우리 여성들이 기초 화장을 하고 다시 뭐 이렇게 쭉 하면서 분도 바르고 나중에 골다지 딱 들어갈 때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림도 우리 생활하고 연속이라는 것처럼 봐요. 그냥 보시게 되면 그냥 뭐 빨간 색깔 한 개, 파란 거 하나 이렇게 보시지 말고 저 속에는 빨간색을 받쳐주기 위해서 그냥 캔버스에 빨간색을 칠한 게 아니에요. 저 자체에다가 빨간색을 칠하게 되면 떠버려요. 역시 저 빨간색을 받아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 화장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색깔이 저렇게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얀 캔버스에다가 하얀색을 칠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위에다 그냥 칠하면 하얀색이 튀지를 않아요. 결국 우리가 화장해서 얼굴이 뜨듯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영양 보충을 하고 수분을 뭐 제거하고 때를 제거하고 순서가 있잖아, 화장하듯이. 그래서 그림도 그 하얀색을 하나 칠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흰색 하나 칠기 위해서는 맨 밑에는 아주 짙은 색깔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열번지면서 하얗게 칠해져야 그게 딱 가라앉아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은 그 바닥에서부터 정리되어 오지 않으면, 그리고 바닥
밭하면은 어느 정도 나무잎과 나무잎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걸 제가 다시 지워버리는 거예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후대에 나중에 보시게 되면 제가 그림을 요즘은 뭐 그림을 엑스선 검사하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 검사까지 하거든요. 탄수화물 검사하게 되면 연대 추정까지 정확하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저 그림은 단층이 있을 거예요. 맨 밑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오면서 나중에는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어디서 많이 봤다 이런 그림 어디서 누가 그렸던데 아마 그런 느낌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에 가서 한번 그 서양 친구들하고 그림 게임을 한번 붙어봤어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는 뭐 동양화, 한국화 이런 부분에 참 태박하지만은 우리가 서양 미술을 걔들이 벌써 몇백 년 전에 내려 그리고 어떤 거 아니에요. 그거 비슷하게 그려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것으로 가되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거래 해가지고 뭐 장구치고 북치고 꼭 문양만 가지고 우리 게 아니라 걔들이 사용하지 않는 거 이걸 가지고 결국은 보시게 되면 산이고 나무고 꽃이고 사물을 제가 잠깐 빌려왔을 뿐이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구상에 발견이나 발명이 안 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품도 지구상에서 먹거리 버섯이 마지막 식품이라 그러잖아요. 다 그림도 누군가는 뭐 사슴도 그렸고 나비도 그렸고 화분도 그렸고 또 다 그랬어요. 그 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다시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미국 전시를 갔을 때도 사실은 정부 지원을 조금 받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마워서 내가 이제 기고를 써놓은 게 그 내가 보고 느낀 걸 우리 친구들하고 그림을 친구들한테 내 정보 공유하겠다. 그게 내 몫이다. 그런데 기고를 쓰는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간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쪽에서 새로운 미술을 접근해 올 때 간장님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예를 들어 뭐 우리 작가들은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몰라서 욕심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문화예술은 나누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몫은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저 작품을 쳐다보고 있으면 저게 뭐지 뭐지 어떻게 그랬지 저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팽하실 때 사회상을 하시는 거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던 거 잠깐 잊어먹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에너지를 충전하잖아요. 그런 몫을 하는 게 우리 예술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미술품은 값을 떠나서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저는 나누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근데 처음에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멋있다는 못 느끼실 거예요.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하면 아마 숨바꼭질의 숨은 자의 노래같이 속에 뭐 들었나 뭐 들었나 계산을 자꾸 해볼 거예요. 해보면서 왜 이 색하고 저 색감하고는 안 맞아떨어지지? 왜 안 맞아떨어지는데 전체로 보면 또 맞아떨어지지? 이런 것도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보시게 되면 삼각기도 하고 어떤 밑에 있는 붉은 꽃은 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제목이 마운틴 오케스트라예요. 딱 만나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떤 해피를 행복한 사랑 같은 그런 거 이런 주제가 쭉 있는데 결국 우리 사랑 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심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저 파란 색깔은 녹색은 필드예요. 그 속에 어머니가 만삭이에요. 내가 저기서 태어난 거예요. 내 어린 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하고 동화되어 가지고 혼자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아, 어머니 같으면 좀 눈도 고려놓고. 그렇게 되면 또 얘기 주제는 저 아이가 팔을 베고 누워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는 뭐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작가가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든지 그림을 감상하실 때 작가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것만 찾아내면 그림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거는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원하는 메시지가 뭔가. 딴 데서 이제 그림 감상을 하시더라도 뭐 우리 선생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쪽에서 보면요. 굉장히 재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제가 잘 안 갔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이 해놓은 것 같은 이 지구촌 그림 우리가 그림 작가가 아니더라도 다 그림 그릴 줄 알아요. 잠재해 있어요. 잠재해 있는데 또 이제 작가들이 멋있게 해서 그림 목 다 잘 그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색깔을 내놔야 되거든요. 색감이라 해도 꼭 색감이 아니라 자기만의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산, 이것보다 훨씬 잘 그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이제 뭘 추구하겠다는 하고 있는 게 작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했을까 한번 쳐다보시게 되면 조금 조금씩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봐가지고는 이게 뭐지 하고 바로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가만 보고 있으면 정말 숨바꼭질 하듯이 아, 나는 여기 빨간 거 뒤에 이것도 빨간 걸 뭐 하다 못해 사슴 뒤에 빨간 색깔 좀 뒤로 조금 넘어가지 막 이러면서 결국 관중 보는 관람자의 몫이 제 그림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계산해가지고. 그러나 보는 사람이 몫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걸 50이 60 다 돼가지고 제가 스스로 깨우친 거예요. 결국은 그림을 내가 물론 작가는 완벽하게 그려야 되겠죠. 완벽한데 보는 사람의 목도 있어야 된다. 보는 사람의 몫이 없다면 뭐 사진을 퍼마하려는 게 아닙니다. 멋있는 사진 찍어가지고 탁 갖다 붙여놓으면 돼요. 그게 요즘 카메라 조작 좋으니까 뭐 빼고 넣고 해가지고 해놔도 멋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멋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멋있다. 멋있다. 오, 있네.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이제 회화들은 자꾸 이제 빠져드는 매력. 이제 그런 게 미국 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한 30몇 분을 했는데 쭉 이제 일대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좋은 뭐 호응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팝아트 하고 전통 오방 색깔하고 이렇게 한번 뭐 솔직하게 우위를 한번 저울질 해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방송에 인터뷰할 때도 처음에 가자마자 그냥 인터뷰 좀 하자 그러더라고. 그 이제 방송실 이제 라디오 방송인데 이렇게 있더라고. 여기 앉고 저기 앉고 기계가 여기 있어요. 난 스타트 시작을 한 줄도 몰랐어요. 그래 이제 워싱턴까지 어떻게 왔냐고. 아 그래서 아 이거 뭐 미국의 팝아트 그림이 대단하다 그래서 나의 전통 오방 색깔 가지고 한번 왔다. 한번 견주어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이 뭐 방송이 그랬습니다. 내가 싸움 알아도 하지는 못하겠는데 사실은 내 속으로는 그냥 팝아트하고 우리 전통 한국 오방 색하고 한번 싸움 하러 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표현을 못해 방송이니까 그 얘기까지도 해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프리미스 할 때 오방색이라는 게 영어가 없어요. 결국은 오방색은 다 한국어로,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오방색? 오방색 하고. 그런 연출을 하고, 이제, 나는 이제 보니까 뉴욕의 어떤 갤러리하고 한국 갤러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번호를 가져와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번호 잘못 눌렀던가 봐요. 그럼 우찌우찌 하다가 이제 김종 관장, 저, 관장님하고 전화가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아이고, 뉴욕 혹시 그 지점이 안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좋은 인연이 우리 관장님하고 일단 된 겁니다.